선수의 런이었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선수들 아주 좀 길게 코스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샷 페어웨이로 보냈습니다. 확실히 1라운드 때보다는 런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박현경은 76m 남아있고요. 풀샷에 가까운 샷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리 컨트롤이 좀 더 용이하죠? 네, 좋아요. 네. 오늘 피니치 앞뒤 폭이 좁기 때문에 네. 이 세컨샷 레이업을 할 때 좋은 기회죠. 박현경 자, 오늘 다른 선수들에 비해 많이 못 줄였던 박현경인데요. 그 커트라인은 2언더파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현경의 티샷 5번 아이언 선택을 했고요. 오 좋은데요? 네. 네. 지금 핀 왼쪽을 공략했던 것 같은데 살짝 밀려서 마음에 안 들어했던 네. 샷이었는데 결과는 좋았습니다. 성공하면 두 홀 연속 버디. 박현경. 이번 대회에서 이 스트로크 게인 어프로치 4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박해진 선수의 샷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박현경 티샷 좋습니다. 네. 조금 더 나은 각도에서 세컨샷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경경. 핀하이. 박현경. 버디 좋아요. 중반부터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프로치 샷 득실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73타를 기록하고 있어요. 박현경 6번 홀로 왔습니다. 전홀 기분 좋게 버디를 기록했고 코스 내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이제 장학생 출신은 캐디 빕이 빨간색입니다.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하얀색 빕을 캐디들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금 본인들의 얼굴이 그려진 캐디 빕인데요. 아 왼쪽 러프. 네. 이제 하체까지 사용이 가능한. 한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다운스윙 때 하체가 먼저 회전을 하면서 이제 네. 팔이 딸려 내려오는데 하체를 못 쓸 경우에는 하체 회전이 거의 안 되고 팔로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미스가 난다면 좀 다쳐 맞는 미스가 나올 수 있죠. 오, 박현경은 괜찮습니다. 박현경
박현경 티샷. 네, 페어웨이 네. 잘 지켰습니다. 7번 홀은 이 IP 지점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박현경 나이스 네. 버디 파란다 팟 올라가는데요 네. 공동 3위가 됐습니다 박현경의 마지막 홀이고요 오늘 페어웨이 안착률 100%입니다 네, 오늘 페어웨이 안착률 100%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보는지 약간 쳐봐도 돼요. 박현경은 6번 아이언 두 번째 샷. 마지막 버디시도 하는 박현경 들어가면 공동 선두로 끝낼 수 있습니다 오! 네 지나갑니다 퍼 남아 있는데요. 신중합니다. 이 코스가 스코어링이 좀 수월한 편인데 사실 이곳에는 바람이 굉장히 좀 거세게 불기 때문에 바람이 불었을 때의 기준으로도 이 코스 디자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바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선수들이 스코어링이 가능한 것이고 이 코스의 진 면모를 보기 위해서는 좀 바람이 있는 강한 날에 이 코스의 네. 이빨이 드러나죠. 박현경 어제 이어서 오늘도 네타 줄였습니다. 시즌 4승에 도전하겠고요. 또 OK 골프 장학생 가운데 우승자가 나올지